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기 위해 평소 즐겨 찾던 스파를 찾게 되고 우선 마사지부터 받게 되는데 스파는 받고 싶어. 나는 여행가도 스파 여행이 제일 좋아. 내 필리핀에서 동남아 순위 가잖아. 너 침내 갔다. 아니야, 그게 제일 좋은 거야. 뜨거운 물을 꼭 담그고. 아, 나 비행기 때 오래 못 있어. 아이, 고사 같지. 아, 나 진짜 뜨거운 물 너무 싫다. 그게 되게 웃기다. 어?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뜨거운 물 진짜 싫었다? 아줌마된 거지. 아니, 근데 진짜로 뭐 내가 뭘 딴 걸 한 것도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 뜨거운 물 아예 못 들어왔다? 근데 결혼 후에는 뜨거운 물이 진짜 좋아. 누군 게야? 아니야. 누군 게야? 저 나이 얼마 안 먹었거든요. 근데 진짜라니까? 나이가 많다고 아줌마가 아니다. 아, 나 진짜 그랬는데. 그래서 목욕탕과 뜨거운 물만 갖고 완전 벗어야 돼. 예, 벗어요. 물러야죠. 나는 아, 이거 더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. 몸매 좋은 네가 그런 말 하면 어깨 라인이 이쁘네요. 여기 커플들이 프로포즈를 한단다. 여기서 저 밖에 밖에 스파할 때 초도 켜주고 샴페인도 터뜨리고 그랬는데. 진짜? 너 프로포즈 어떻게 받았는데? 아, 나 프로포즈 진짜 울고 싶어. 왜? 문자로. 와, 씨, 중삘이냐? 문자로. 어. 그렇게 얘기를 했어. 결혼하다고? 어. 그걸 또 오케이 한 넌 뭐야? 그니까. 그리고 나서 내가 막 너무 섭섭하잖아. 당연하지. 문자로 받은 게. 그래서 내가 프로포즈 다시 제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? 응. 그래서 어른들이랑 밥 먹는데 왔더라? 응. 그냥 꽃 100송이 주고 그리고 반지 주고 받던데 그냥 다시. 그게 무슨 프로포즈고. 장난해? 그래서 꿈같은 프로포즈는 못 받아봤어. 신혼여행도 안 갔다 그랬지? 응, 신혼여행도 그때 시즌이 또 결혼을 그렇게 하는 거야. 뭐 제대로 한 게 없노. 그렇게. 근데 여기 스파 이런 데 오는 거 남자들 커플도 온댔잖아. 응. 좀 민망할 것 같은데? 그만큼 결혼... 가까운 사람들끼리 오겠지. 결혼할 사이 아니면 이렇게 몸 까고서 있기 좀 창피할 것 같아. 자기야, 우린 까고 있잖아. 뒤늦게 도착한 친구들과 함께 스파를 받게 된 이판이와 친구들. 여기 왔어. 아, 여자끼리 모이면 어떤 얘기 하나 궁금했는데 기대되네요. 그리고 아직 나는 애기 낳고 지금 진짜 몸이 너무 예뻐. 애기 낳고 모유수유 하면은 살이 잘 빠지는 것 같아. 그리고 모유수유 한 사람들도 많아. 되게 아프다. 아, 진짜 짜증나던데. 아, 근데 그거는 나는 진짜 좋은 게 전몸살 같은 것도 없었고 임신 일단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힘들었던 게 별로 없어. 그럼 또 나도 애기도 3시간 만에 나왔어요. 궁합이 좋으면 애기 빨리 늦어져. 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지? 남자가 피곤할 때 혼관계를 맞으면 딸이 나오고 여자가 피곤할 때 혼관계를 맞으면 아들이 나오고. 그거 아니야. 아닌가? 그 뭐지? 여자가 남자랑 이렇게 관계를 했을 때 느낀 후에 남자 산성으로 변했을 때, 그 정자와 난자가, 아, 정말 정자와 난자가 합쳐. 저 중학교 때 가정 선생님 같아요. 깎인 옷을 입어서 왜 여자 흥분하기 전에 미리 성을 하면은 그때 딸이 생긴다고 했어. 그러면 딸 많은 집 사람들은 능력이 좀 부족하겠지. 그래서 옛날부터 아들 날라면 능력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. 우리는 뭐야? 우리 딸이잖아.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아버님 우리 엄마가 없었니? 남자 성별은 남자 몸에서 정해지네. 뭐 딸같다고 막 남자 집에서 막 무시하고 그런 거지. 남자가 남자 몸에서 정해지는 거. 아니 그건 아니고. 아니 그거 진짜 봤어. 그런 것도 일은 있는데 여자와 남자 관계가 어떻게 했을 때 산성이냐 그게 아니냐 그게 문제라니까. 야, 아 진짜? 알칼리성 음료라 마셔.